진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V12 사고 싶은 분들은 이런 옵션은 넣지 마세요. GTS 사지 마세요. 아, 좋은 조언인데요?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제퍼링입니다. 아, 여러분들, 또 오랜만에 제가 V12를 갖고 왔습니다. 이게 또 GTS 모델이라고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은 모델이거든요.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아, 이제 911 지겹다.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나오냐. 야, 911 이제 종류별로 다 하지 않았냐. 일단요, 여기 오늘 또 나오는 차주님이 최초에 911을 사고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래요. 주변에서도 너 왜 이거 샀냐. 911 좀 타보니까 너무 최악인 점이 너무 많다. 그걸 또 떠나서요, 911 GTS를 3억 주고 사셨대요. 중고로 슈퍼카를 살 수가 있어요.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3억이면 사거든요, 중고로. 야, 근데 너무 이쁘기는 한데 나라도 GTS를 3억 주고 사라기에는 뭐 터보S도 아니고 돈이 남아 도시는 분이야 뭐야. 일단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영롱한 불빛. 와, 이게 바로 저 우리의 드림카 브리즈 불빛 아니겠습니까?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차주님이세요? 아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아,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? 이제 나온 지 한 달 된 것 같아요. 한 달 만에 후회를 해요? 좀 하는 것도 아니고? 그러니까요.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. 근데 이 차를 제가 거의 지금 3억 주고 샀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터보S가 오나? 얘는 뭐 때문에 어떻게 3억이 되는 거예요? 좀 색상에 약간 예민하다 보니까요. 네. 색상을 좀 이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트하고 뭐 외장 시트 같은 네. 걸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모르는 시트 옵션이에요? 잘 안 한다고 하던데. 그게 좀 되게 비싸다더라. 그게 얼마짜리예요? 3,200입니다. 1,200만 원이요? 저기 다 그러면은 차 한 대를 박아낸 거예요? 시트로만? 그러니까요. 저 가죽을요? 실수했죠. 아, 진짜. 왜냐면요, 중고로도 지금 슈퍼카 같은 게 이 돈이면 다 살 수 있거든요.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. 몰랐어요? 아, 몰랐어요? 일단 예, 그러면은 이 차를 살 때 처음에 선달금 얼마 넣으신 거예요? 한 1억 5천. 1억 5천? 네. 자, 그래도 3억이면 거의 절반 남았네. 네. 그러면은 오늘 나비금이 제가 보기에는 200 중후반 나가거든요. 네. 야, 장난 아니네. 또 1억 5천을 놓고도 야, 좀 과하게 사긴 했네요. 그러니까요. 아, 이제 제가 어차피 911은 뭐 종류별로 리뷰를 이미 다 했어가지고 네. 911은 그냥 일반 모델이 제일 잘 팔거래요. 까레라. 근데 그건 대기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. 오래 걸리더라. 한 2년, 3년 막 이렇게. 그리고 이런 GTS는 되게 또 빨리 나온다면서요? 빨리 나와요. 보통 S나 4S 이런 거를 많이 사는데 왜 이 GTS로 산 거예요? 이게 대기가 네. 짧고 네.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딜러 많이 믿고 샀어요. 뭐 어디가 이뻐서 이런 건 아니고요? 딱히 몰랐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냥 빨리 나오니까? 빨리 나오니까. 이 거의 3억까지 하는 이 차를요? 그리고 보통 GTS 다 한 2.5억에 뽑거든요. 저 같아도 뭐 이 돈이면은 뭐 페라리 사지 뭐 굳이 이걸 싶기도 하고. 아, 그래도 요 디자인에 뭐 GTS만의 디자인이 사실 있잖아요. 밑에 네. 리비 라든지. 아, 저것도 다 돈 주고 옵션 넣으신 거예요? 저거는 GTS는 원래 저렇게 나오게. 아,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눈망울이나 뭐 이런 거 하여튼 911이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GTS라고 네. 크게 뭐 마크를 보지 않느냐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. 그렇죠. 네. 와이프는 박스타하고 이것도 구분 다닌다고. 아, 진짜요? 네. 가슴 아프다. 근데 이게 아이스그레이 색상도 잘 안 뽑는 색이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근데 너무 이쁜데요, 이거? 빛을 받으니까? 아, 여러분들 여기 GTS를 봐야 이게 이제 GTS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. 요 마크 좀 다니까 기분 좋진 않아요? 잘 안 보이니까 또. 근데 뭐 이제 저도 이 돈이면 이게 말 달린 게 낫지. 말 한 마리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, 황소나. 기본적으로 이제 GTS에 들어가는 휠인데 와, 이게 센터락으로 달렸네요.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. 여러분 요거는 진짜 볼트를 풀러서도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휠 자체도 너무 이뻐서 사실 GTS는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뭐 굳이 넣을 게 많이 없는? 근데 이제 요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, 아주. 이야, 이 색상이었구나. 요거 진짜 한 번도 911에서 못 봤던 색이거든요? 이렇게 섞어 나간 게 이게 2,200만원이에요? 레이라는 것도 살펴 그랬어요. 아, 여러분들 진짜 색상은 이쁘지 않아요? 야, 이 색은 진짜 국내 최초 요 한 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. 야, 이 나이트링카 왜 이걸로 뽑으신 거예요, 이 색을? 딜러가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요. 옆에 그 센터 콘솔 있는데 각인도 들어간다 그래서 뭔가 간지날 것 같아가지고. 저 이거 뚜껑 한번 열어봐도 돼요? 어, 그럼요. 제가 이거 뚜껑 거의 안 열어봤어요. 추워서. 이거 두 번째 거예요, 아마. 아, 제가 두 번째로 여는 거예요? 네. 아, 그래요? 이거 이쁘다. 뚜껑 열면
때문에 이렇게 예쁜데 왜 안 열고 다녔어요? 너무 춥잖아요. 아 추우니까? 아 저한테는 911 있으면 추워도 열 것 같거든요? 돈값은 좀 해야죠. 너무 아까운데.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팔고 싶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 차를 이제. 제가 이 기변이 좀 빨리 와요. 한번 해보시고 와요. 한 3개월 4개월? 3-4개월 만에요? 네. 그러면은 요거를 좀 너무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. 네. 이거 중고로 팔 때 이런 거 가격은 또 못 봤잖아요. 이게 원래 보통 2.45억에 많이 뽑으니까. 네. 주변에서 반응은 어때요? 왜 이걸 샀냐 얘기 많이 하죠. 아 왜 이걸 샀냐? 보기에는 이쁜데 네. 나 같은 분도 안 산다.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시트가 이쁜데 네네. 불편하다. 아 그쵸.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데일리로 막 타도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GTS 자체가 또 많이 단단하거든요.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이러잖아요. 그 외에는 이제 특히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편안한 걸 좀 찾으시니까. 그럼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네. 그 돈 주고라면 이거 사야 안 사요? 아니요. 아 사요? 그럼 뭘 사고 싶었어요? 저는 S6사? 그것도 원래 2차 가격이면 살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거의 3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와이프분이 이걸 박스터랑 헷갈려한다고요? 맞아요. 이 엉덩이를 보여줘야죠.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.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 똑같아요? 네. 그러니까 이 차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몰라요. 911은요 이 엉덩이가 이렇게 빵빵한 게 이제는요 S나 4S나 GTS나 다 와이드 버전으로 나와요. 근데 요 3억이면 터보 S를 살 수 있거든요. 터보 S는 더 넓어요. 요 핸드가 사이드 미러에서 이게 딱 보이거든요. 그때 내가 한 번씩 그 즐거움이 있어요. 아시죠? 와 근데 요 뒷자리석에도 누가 타긴 타나 보네요? 네 딸이 좋아해요. 아 딸이 몇 살이에요? 7살이요. 딸은 이 차 타면 환장하지 않아요? 뚜껑 열리는 거 한 번 보여줬는데 되게 네. 좋아하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딸은 S63을 샀어요. 그럼 별로 안 즐거워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요.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. 저는 S63을 사고 싶고 아 딸은 또 그거 사면 아 아빠 이게 뭐야 뭐 이러고 뚜껑도 안 열고 아 아저씨 같아 이러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 실내 같은 것도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뭐 딱히 설명드릴 거는 없는데 GTS니까 시동이요? 근데 GTS에서 저는 배기나 시동음이 훨씬 더 세게 들려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요. 그러니까 좀 조용해요. 그나마 스포츠 플러스로 돌려야지 조금 달라집니다. 아, 배기 키니까 살짝 부르르 좀 나긴 하네요. 차주님도 42이잖아요. 네. 요거 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래요? 절대 안 하죠. 아, 절대 안 하죠. 절대 안 관종기가 좀 있나요? 없어요. 없어요? 이거 팔걸이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여기다 시계 좋은 거 차고 뭐 이런 거 있죠? 이런 느낌. 시계 안 차면 안 돼요. 아, 이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이 시트 색상이 이제 매뉴팩처 옵션이라 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만 받는 건데 이걸 하고도 6개월 만에 받았네요. 그래도 일단 뭐 911을 샀으니까 뭐 요거 말고 또 차 또 있어요? 타이칸도 있고요. 그리고 폴스타도 있고. 폴스타도 있고. 레이도 있고. 레이도 있고. 와이프가 레이도 있고. 본인은 911이고요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좋아하더라고 작은 차를. 아 그걸 또 차를 모르니까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? 이 레이고 1억이다? 좋다고. 전부 왜 작은 차만 갖고 있어요? 좀 큰 차가 네. 저는 너무 좋은데 네. 그래서 레인지로버 제일 좋아했어요. 네. 근데 레인지로버를 탈 때 약간 차업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그 징크스가 있어서 레인지로버를 불쌍했어요. 아 그럼 작은 차를 탈 때 좀 사업이 잘 돼요? 그러더라고요. 작은 남자인가요? 키는 키던데. 네,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일단은 911을 탄다는 거는 여기 한두 푼 버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일단? 저는 수출 관련 업을 하고 있습니다. 수출 관련? 네. 네. 그럼 약간 N잡는데 네. 그거 하면서 대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무역을 가르치고 있어요. 아 무역을? 네. 근데 무역도 요새는 그냥 뭐 옛날처럼 뭐 컨테이너를 보는 네. 게 아니고 네. 이제는 좀 약간 디지털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는 아 네네. 네 그쪽으로 좀 가고 아 그럼 교수님에다가 그리고 이제 무역까지 하고 있고 네. 어떻게 요게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. 한 달에 요거 사전 부연 설명 저희는 듣지 않아요. 차 한 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한 달에요? 네. 어떤 차요? 그랜저. 그러면 매달 그랜저 한 대씩은 살 수가 있는 거죠? 한 달이면 12대를 살 수 있고 근데 와이프는 레이를 타고 이상한데? 이상한데 이거? 그랜저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? 선생님 근데 그럼 와이프분은 이 차 탈 때 어디 타요? 딸도 타고 하면? 딸이 앞좌석을 좋아하고요. 네. 가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뒤에 타는데 거의 구겨졌어요. 레이를 더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자꾸 뒤에를 태우는구나. 티 났어요. 예? 아, 티 나죠. 아, 이거 타니 레이가 낫겠다. 제가 무릎 이거 도관이 나갈 것 같은데? 요거 요렇게 타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아, 잠깐만 이거 하면은 요게 찌그러질지 내 무릎이 찌그러질지. 이게 끝인데요? 어떻게 타요 이거? 제 앞자리 어떻게 타요? 뭐 누가 탈 수가 있나요 이거? 무릎도 못 벌려 이게 그렇지? 아, 안 되는구나. 이러니 레이를 타는 게 낫죠. 맞아. 근데 이게 바로 3억짜리 차의 뒷좌석입니다. 이거 제가 차마 실험을 못 하겠네요. 의자 찌그러질까 봐. 차장님 이거 지금 400km밖에 안 탄 거예요? 맞아요. 아 이거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랬죠? 네네. 잘 안 타요. 야 근데 진짜 이거 차가 진짜 저 베이지 색깔이 팔 부분에 딱 보이니까 원래 보통 그냥 올 레드잖아요. 훨씬 더 멋있는 것 같긴 해요. 출발 한번 해보시죠. 네. 제플린도 되게 있고
네. 추워 죽겠는데. 네. 열고 다녀야 돼. 아, 유튜브는 원래 이렇게 찍는 겁니다. 네, 이래 뭐 유튜브 각이 나오니까. 와, 근데 진짜 이 차는 역시 열고 다녀야 되는 게 딱 이렇게 위에 뒤에서 바람까지 막아주고 하니까 확실히 바람이 덜 들어오네요. 아, 근데 912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요? 저 뚜껑 처음 열어봤어요. 달리면서 열은 거는. 아, 근데 혹 집에 타이칸이 또 있잖아요. 네. 있는데 왜 굳이 또 포르쉐를 산 거예요? 그거 또 모양도 비슷하고 둘 다 낮은 차에다가 좀 편안한 차를 하나 살만한데. 아, 그게 예전 갔다가 네. 포르쉐 50주년 에디션 타르가를 사려고 했는데 네네. 그게 포르쉐가 3대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. 2대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해서 빨리 뽑을 수 있는 걸로 사자. 네. 저희 머스탱이 지금 날 따라 잡으라고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. 지금 머스탱이 지금 의식한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러면 이 912를 살 때는 그냥 고민했던 게 타르가 한 대였어요? 네. 일단은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마구 타라고 이제 40살에는 912를 타야지 라는 그런 이제 썰이 있어가지고. 아, 40살엔 912를 타야 된다? 네. 아, 그럼 저도 이제 탈 수 있나요? 그렇죠. 아, 40이니까요? 근데 이거 좀 탔을 때 처음으로 와, 드디어 내가 912를 샀다 이런 기분이 있었어요? 처음에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. 네.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912를 살 때쯤 되면은 네. 보통 다들 가장력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져야 되니까. 네. 막상 그때 살 때 애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늘 드림으로 그냥 얘는 남는 거예요. 지금 이제 이름이 포르토핀으로 바뀌었는데 저 같으면 이 3억이면 그 차를 사고 말거든요. 저는 제 수준의 페라리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. 네. 몰랐어요 사실. 아니 뭐 충분히 잘 버시는데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가지고 네. 좀 쫄려가지고 못 갔던 것 같아요. 다시 산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아니,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네. 다음번에 한번 가볼게요. 이제 슬슬 질릴 때 됐죠. 이 차 400km만 탔는데. 그렇죠. 있잖아요. 1000km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알아봐야죠. 차가 얘기해주잖아요. 지금 몇 킬로라고 써있죠 차에? 488km. 네. 이거는 488을 따라하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래도 이 차가 좀 불편하긴 한데 좀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나마 좋은 점을 뽑자면? 부차 원이 밸런스에 맡길 때 네. 제 차를 최우선시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차는 또 발렛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. 아시죠? 그렇죠. 네.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. 기스 났을 때 또 내가 뭔가 눈탱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거는 약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제일 앞에다 해주시더라고요. 항상.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이제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요거를 네. 이렇게 오! 와우! 아 진짜 이 맛인가요? 이야 네. 배기음이 엄청 크진 않지만 우와 우와 지금 방금 낀 거예요? 방금 꼈어요. 우와 이거는 진짜 우리 같은 남자들만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. 딸도 이 소리는 싫어하죠? 이거는 싫어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7살이면 이제 잔소리 되게 많아질 때거든요. 네 거의 와이프급이지 않아요? 더 심할 때도 있어요. 아 더 심할 때도 있어요? 또 좋은 점은요? 이 차는 정말 이쁘고 달리고 네 이 두 가지는 정말 만족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인스타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래요? 그 뒤에 마크 보이게? 시크한 표정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. 그러니까. 네, 그래서 안 찐다 보구나. 승차감은 이게 GTS가 워낙 좀 단단하잖아요. 네. 그거를 제외하고 또 뭐가 그렇게 별로예요? 이 가격이면은 저는 이거 또 안 살 것 같아요. 일단 월 납입금이 1억 5천을 냈는데도 200 중후반이 나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그 돈이면 사실은 살 수 있는 차가 굉장히 많고 사실 뭐 벤틀리로도 갈 수 있는 가격이고 중고로 보면은 진짜 못 사는 슈퍼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가격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가성비적인 거에서 많이 떨어지는구나. 911을 사고 싶은 분들 근데 특히 데일리 유수로 좀 쓰고 싶은 분들은 네. GTS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아 그냥 S나 4S? 네. GTS는 정말 차를 좋아하고 달리는 거에 진심인 분들은 GTS를 하면 좋은데 그거 역시도 4S나 뭐 이거나 뭐 0. 몇 초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일반 카레라가 인기가 그렇게 많나 봐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터보 S가 이거보다 승차감 좋거든요. 아. 터보 S는 단점이 재미는 없다예요. 빠르기만 하고. 근데 터보 S는 좀 많이 비싸죠. 요 돈이면 사요. 3억이면. 진심? 네. 뭐 옵션 더 넣으면은 뭐 돈 더 줄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으면은 터보 S 외관도 훨씬 더 멋있고 더 와이드하고 그거 이제 얘기해 주시면 이제 오늘 처음 뵀으니까요. 아, 네. 근데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. 사실은 좀 더 많아요. 제일 큰 주 수입원은 뭐예요? 수출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아, 요 911을 대학교 강의 갈 때 끌고 가면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? 봤으면 다들 뭐 놀라거나 그럴 텐데 네. 제가 항상 좀 숨겨놓고 다녀요. 아, 보기에 좀 그러니까? 네. 다른 교수님들 사이에서 눈치 보일 것 같고 그 수입은 이제 수출 수입에 비하면 훨씬 적고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이제 좀 제 나름대로의 커리어도 있고 네. 또 이제 또 재밌어요. 학생들 가르쳤을 때. 뭔가 교수님 하면 좀 뭔가 멋있잖아요, 직업이. 네. 이런 거는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, 대략? 만약에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억대로 이제 받으시는 교수님들이 많고요.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제 겸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연봉이요? 5천만 원? 될 것 같아요.
그러니까 막 엄청 큰 돈을 벌기 위한 뭐 그런 건 아닌 거네요. 그럼 보통 뭘 수출하고 막 그러세요? 저는 주로 뷰티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진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뷰티랑은 전혀 상관없으신 것 같은데. 네.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.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쪽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수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나름 이 업계에서는 약간 좀 짬밥이 생겼나 봐요. 네네. 지금은 대기업들도 많이 컨설팅 받으시거든요. 네. 정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도 있고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퍼시스라는 그룹도 해외 수출할 때는 저를 또 찾아주시고 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대기업들은 항상 많이 찾아주시고 네. 작은 기업들도 많이 오세요.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내고 실제로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수출이나 이런 거 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주세요. 만약에 이 911을 팔면 얼마에 팔고 싶어요? 시트값 빼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? 아 그렇죠. 그리고 감가는 뭐 살짝 되고 네. 그래도 어차피 손해 많이 보고라도 팔 생각은 있잖아요. 그럼요. 제가 돈 좀 모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실래요? 네. 약속하시는 거예요? 아 그래도 주변 친구분들은 또 이거 잘 샀다 그러지 않아요? 이쁘다고? 성공했다라고? 사실 제가 좀 친구가 없어요. 없어요? 네. 제가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질문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인으로 넘어가죠. 동료들. 네. 오시는 거 아니죠? 저 눈물 살짝 맺힌 것 같은데? 동료들은 그래도 911 샀다 그러면은 네. 잘 샀네 이게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 그냥 대략 해주시는데 막상 또 옵션표 보여드리고 아 이런 거 넣었다 이거 비싼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. 근데 다 표정인 거죠. 이돈 씨 뭐 하면서 그죠? 이돈 씨죠. 이돈 씨. 그러면은 다시 사고 싶다면 무조건 이제 S63 신형 나올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 후보지가 있어요? 바꾸고 아까 싶은? 말씀해 주신 뭐 포르토피노라. 아 포르토피노? 네. 말이 좀 서 있는 애들로 한번 가도 네. 약간 자신감 붙었어요. 쫄렸거든요 원래. 네. 오늘 재벌TV 나와가지고 사실 너무 좋았어요. 팬인데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잘생겼다라고 진짜 얘기 드리고 싶어요. 진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911 사고 싶은 분들은 이런 옵션은 넣지 마세요. GTS 사지 마세요. 아, 이거 좋은 조언인데요? 네. 네. 만약에 차를 저는 다시 산다면은 말이 서 있는 애들도 많이 검토를 해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나 아니면 또 황소 그려져 있는 애들이나 오늘 좀 약간 자신감 먹고 가서 네. 진짜 감사하고 좋은 정보 감사하고 이 차는 곧 매물로 나오겠네요? 그럴 가능성도 높은데 근데 네.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도 하나 있어요. 혹시라도 이 영상을 와이프가 보게 될까 봐 되게 좀 불안한데 사실 레이 되게 좋은 차고 네. 그 레이 공간감 진짜 있고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?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. 사랑해.